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3에서 14일 국민의힘 지지층 492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를 조사한 결과 김기현 후보가 44.2%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. 29.3%로 2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는 14.9%포인트로 오차범위 밖까지 벌어졌습니다. 천하람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3.2%를 나타냈고 황교안 후보 지지율은 7.2%를 기록했습니다. 같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예상을 물은 결과에선 안 후보가 31.9%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. 김 후보는 30.2%, 천 후보가 17.8%, 황 후보가 5.6%를 기록했습니다.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8.2%와 6.0%씩 집계됐습니다. 국민의힘 차기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 8명 가운데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여당 지지자의 15.4%는 조수진 후보라고 답했습니다. 민영삼 후보는 14.4%로 뒤를 이었고 허은하 후보와 김병민 후보가 각각 12.5%, 10.3%를 기록했습니다. 한 자릿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은 김재원 후보, 정미경 후보, 김용태 후보, 태영호 후보 순이었습니다. 잘 모르겠다 없다는 답변은 총 21%로 집계됐습니다. 청년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 4명 가운데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38.7%가 장해찬 후보라고 답했습니다. 김가람 후보와 이기인 후보가 각각 11.3%, 10.5%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정식 후보는 6.1%에 그쳤습니다. 그 밖에 잘 모르겠다 없다는 총 33.3%로 집계됐습니다.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2.0%, 부정평가는 55.3%로 각각 집계됐습니다. 직전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.5%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.8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8.7%, 민주당의 지지율은 31.3%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30에서 31일 실시했던 여론조사 대비해 국민의힘은 5.1%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7.7%포인트 급락했고 양대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4.6%포인트에서 17.4%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. 정의당은 3.5%, 지지정당 없음은 13.7%였습니다.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가 49.2%,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목적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가 43.6%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격차는 5.6%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58.8%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은 34.0%에 그쳤습니다. 후적으로 살펴보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은 리스크가 매우 크다 44.2%,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14.6%였으며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은 리스크가 전혀 없다 18.9%, 리스크가 없다 15.1%였습니다. 민주당이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규탄대회에 대해 국민 46.4%는 지나친 투쟁이라 비판했지만 44.2%는 적절한 투쟁이라고 호평했습니다. 찬반 여론 사이의 격차는 2.2%포인트 오차범위 내였습니다. 이번 조사는 지난 13에서 14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%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습니다. 전체 응답률은 3.1%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습니다.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 지역별 가중각 부여로 추출했습니다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